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뷰아킹 아트 디렉터 김지혜입니다. 오늘 아트는 봄이 다가온 만큼 따뜻해지시라고 벚꽃 네일 아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아트 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호구님, 수경님, 블라썸님,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트는 벚꽃 아트. 여러분들 제 인스타에서 이거 다 보셨죠? 봤죠? 다 보았죠? 이렇게 벚꽃을 준비해보았답니다. 화사하지 않나요? 이거 되게 은근히 인기 많더라고요, 이 아트. 이쁘잖아요. 오늘 이거 할 준비는 이게 아니었는데 인기가 좀 많길래 이걸로 들고 왔어요. 고백. 사실 고백.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른 벚꽃 라인들도 준비해봤어요. 오늘 사실 와이어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이어로 캐릭터를 막 뽑다가 이거는 루나쌤이 푸 만들어줬어요. 제가 푸 만들어달라 했어요. 우와. 귀엽죠? 헐 귀여워. 제가 막 푸 만들어줘. 헐 귀여워.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언젠가 꼭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벚꽃 밑에 거 그냥 서브팁으로 만들다가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다들 엄지로. 그러니까, 아, 엄지가 아주 그냥. 지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호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화질은 역시 유튜브다. 자,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컬러. 짜잔. 사용한 게 지금 이 컬러들도 있고 22가지 이 컬러들도 사용을 했고 얘들은 또 다른 아이들인데 이 6가지 컬러도 사용했어요. 먼저 이 22가지 컬러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화면이 가득 찰 거예요. 맞아. 하나비님 안녕하세요. 은수님, 성우님, 하나비님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아, 입, 야. 아르포. 이거 되게 예뻐요. 이거 통 자체가. 저 민트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나 제 취향입니다. 이거 리미티드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아르포. 다들 아시는군요, 역시. 이렇게 뚜껑을 여는 순간 첫 번째 칸에는 이제 종이 비누라고 해서 열면 이제 냄새가 진짜 향긋한 냄새부터 나요. 이 비누 향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딱 열었을 때 약간 고백 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꽃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칸에는 이렇게 아르코 파츠들이 이렇게 담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봄의 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열 컬러들이 이렇게 있고요. 전 여기서 솔직히 끝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컬러가 총 몇 가지라고요? 총 컬러는 22가지입니다. 22가지? 22가지고 베이스랑 탑까지 있어요. 근데 베이스는 유지력이 제가 해봤는 결과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제 뒤에는 컬러가 안 발려있는데 자연스럽게 들뜸 현상 없이 그대로 붙어있어요. 지금 제 다섯 손가락 다 아르코 베이스로 했고 탑도 아르코 베이스 탑으로 했거든요. 네네. 광도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밑에 세 번째 칸에는 이제 나머지 컬러 7가지와 그 다음에 시럽 그 글리터 라인들까지 있거든요. 근데 글리터, 시럽 글리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시럽 글리터라고 해서 약간 반짝이 형식으로 통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게 진짜 가득 담아있어요. 진짜 이거는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네, 자연 네일입니다. 놀라셨어. 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렇게 행사가
행사가 들어가요. 여기서 지금 제가 사양 제품으로 들고 와서 세트인데도 불구하고 10% 할인이 들어가고 그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쿠폰을 들고 계시다면 할인 쿠폰이죠? 네네. 할인 쿠폰을 들고 계시다면 그것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매해주신 분들에게는 지금 구매해주시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냇고 램프까지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대박 아니야? 이거 그냥 가져요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아르코가 인기가 진짜 많은 아이인데 지금 인스타에서 아르코가 대박 인기잖아요. 다들 언박싱 영상 찍고 막 다들 난리신데 이 상황에서 10% 지금 제가 비약행 사용해서 10% 할인 들어가고 쿠폰도 적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냇고 램프까지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네네. 지금 다들 헐 그쵸 미쳤다 그게 미쳤다. 내일 오전 9시까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지척이에요. 진짜 대박이고 이 기회 아니면 못 산다. 네. 지금 이 기회를 노려야만 한다. 진짜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 진짜 여러 글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사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르코가 여러분들 지금 다들 인스타 확인하러 가셨을 것 같은데 믿고 사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죠? 너가 아웃이죠? 아 나랭님 뭐가 아웃이냐면 지금 이게 아르코 제품인데 아르코를 구매하시게 되면 1단에는 이렇게 종이 비누까지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2단에는 이렇게 파츠도 있고 그다음에 22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는 시럽 글리터 종이라고 해서 이거까지 포함되고 그다음에 탑 베이스까지 있거든요. 탑 베이스까지 포함을 해서 24가지를 판매하고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내일 오전 9시까지 10% 할인이 들어가고 거기서 만약에 저희 할인 쿠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라센 할인 쿠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냇고 램프 요 램프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냇고 램프까지 사은품으로 증정을 드린다고 해요. 아 이 진짜 저는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와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시럽 글리터 라인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아 제가 한번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보시고 싶은 색상은 있나요? 없으시면 제가 아무 색상이나 한번 발라볼까요? 지금 저 열 손가락이 지금 요 아르코의 2번 제가 지금 열 손가락 발랐거든요. 제가 셀프로 집에서 이게 비리쌤한테 빌려서 아르코 베이스 탑 그 다음에 요 2번 컬러까지 해서 갔는데 진짜 예뻐요. 진짜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크 시럽 글리터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남는 게 있어요? 짱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 9시까지만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할 순 없으니까 지금 뷰아킹 사용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10% 할인에 쿠폰 적용 가능하고 냇고 램프까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네. 내일 오전 9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인스타에서도 지금 후기 올라오고 해서 핫하죠. 여러분들이 믿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훈이님께서 그 냇고 램프 와트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제가 이것도 따로 글을 준비해 왔거든요. 와트 수가 몇 와트입니까? 몇 와트입니까?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지금 원콧 했을 때는 이쪽은 핑크빛 발랐고요. 이쪽에는 민트 발랐어요. 민트 이쁘다. 진짜 시럽 컬러고요. 얘가 72와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코 램프입니다. 그리고 아낙소나무님께서 지름을 꾹꾹 참고 있었는데 참으니 이런 혜자 혜택이. 제가 왜 와트를 안 공부해 왔을까요? 안 알고 왔을까요? 중요한 와트를? 오늘 좀 바빴어요. 오늘 좀 바빴어요. 제가 딴 건 다 공부했거든요. 39개의 LED 이게 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각지대가 없어서 완벽하게 되고 LED UV 다 되고요. 진짜 다른 건 다 공부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할 것 같아가지고 48화트 아 48화트입니다 정작
박람회 현금값보다 더 써도 돼. 와 대박. 아 진짜요 호호님? 야 그렇다면 지금이 완전 기회 아닙니까? 네. 아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초까지 뜹니다. 초는 그럼요? 10초, 30초, 60초 있고 99초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손 넣으면 그냥 불도 들어와요. 맞아요. 그리고 초는 그냥 자동으로 가고 있고 빼면 꺼지는 거고. 그러면 투컷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 컬러 진짜 컬러감이 다들 예뻐가지고 제가 집에서 셀프넬 하겠다고 뷰리쌤 컬러 좀 빌려주세요 해서 제가 이거 추천했거든요. 맞아 이거 색 이쁘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저도 고민하는데 진짜 다 예뻐가지고 진짜 다 바르고 싶다 하다가 이게 투콧하면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고 있죠. 네 진짜 고민하다가 컬러 가져온 거였거든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얘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현님, 나냐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연님도 안녕하세요. 근데 민트 진짜 예쁘다. 네, 저 진짜 이거 내꺼 램프까지 증정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하길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원래 저희가 세트는 1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세트까지 10% 되고 할인 쿠폰도 적용되게끔 하자라고 말씀하시길래 와 진짜 놀랐어. 이렇게 이쁘다. 지금 아르코 세트가 이렇게 10%에 10% 할인에 할인 쿠폰 적용 가능하고 네꼬 램프까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래님께서 펄이 들어있는 시럽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총 컬러는 22가지가 있고요. 22가지 중에 5개가 시럽 글리터 라인이고요. 그리고 10가지는 봄 컬러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나머지 7개는 이제 그냥 컬러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리미티드로 나온 게 첫 번째 칸에는 종이 비누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파츠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르코 자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이제 언박싱 못 보셨다면 제가 지금 이거 직전에 뭐죠? 뷰어킹 시작할 때 동시에 이거 언박싱 했었거든요? 네네. 이거 방송 끝나면 바로 앞에 보시면 언박싱 한 거 있으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트 컬러 하! 그래서 아까 베이스는 못 발랐는데 탑 광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탑 뷰리쌤께서 이거 광 장난 아니더라 해서 가져와서 제가 했는데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탑은 미경화도 따로 남진 않습니다. 미경화가 안 남아요. 넌탑이고요. 얘는 진짜 광 진짜 완전 미치더라고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그리고 서현님께서 오늘 이제 봄이라 저희가 벚꽃 네일아트를 하잖아요. 그쵸. 봄 셀프 네일 할 건데 추천 좀 해달라고. 봄 셀프 네일 오늘 저 합니다. 오늘 이 벚꽃 네일 하시면 되겠다. 서현님. 이거 합니다. 이거 하시면 되겠다. 이거 그대로 하십시오. 이거 하고 뷰어킹 아따 참여하자. 하자. 뷰어킹 아따 참여해서 사은품 받아갑시다. 진짜 예쁘다. 수진님께서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대박 사건이. 여러분 저희 이벤트 이제 팔로우 이벤트는 저번에 끝났고 그다음 바뀐 게 출첵 이벤트로 이제 계속 바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실시간으로 출석 체크가 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를 지금 캡처하셔가지고 본인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돼요. 필수 해시태그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 한 이 지금 실시간으로 한 라이브 지금 말씀 남겨주고 계신데 본인 이제 뭐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뜨는 거를 캡처해 주셔서 보이게.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이 방송에 보고 있다. 출석하고 있다. 이게 보이는 거니까 그거를 인스타에 저희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면 되세요. 네네. 그러면 선물을 딱 추첨을 통해 한복에 선물을 드리니까요. 출첵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매주 진행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벤트 당첨자 말씀 드릴 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당분간은 아따 이벤트랑 출석 체크 이벤트로 갈 것 같아요. 일단 탑은 이렇게 미경화 안 남고 광은 광 보이시나요? 광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 거 보이시나요? 광이 진짜 좋아요. 최고 최고. 그래서 얘들 아르코에서는 진짜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컬러도 컬러대로 진짜 예쁘고 탑도 탑대로 좋고 베이스도 지금 제 손에 발랐을 때 뭐 큐티클 라인 쪽에나 뭐 쿨 엣지 쪽에 그 들뜸 현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아르코 발색 영상 말 발색 아이들이었어요. 그쵸. 건강님께서도 광 좋네요라고. 다들 맞아요. 아, 근데 대신 여러분 출첵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하실 때요 꼭 유의해 주셔야 될 게 그 필수 해시태그에 그 날짜를 꼭 적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뷰아캥 출첵하고 언더파 하고 오늘 날짜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19190313 이걸 이제 매주마다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날짜 라이브 하는 날짜를 꼭 들어 넣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벚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리쌤이 엄지에 자꾸 시각이 가는데 엄지는 어떤 건가요? 파츠가? 라고 서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거 파츠가 스와로브스키 하트 다섯 개를 올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꽃 파츠 올린 거거든요. 이거 제가 링크 남겨놨어요. 링크 좀 올려주세요. 하트 네. 스와로브스키랑 꽃 스와로브스키 제가 링크 남겨놨고 이거 분명 물을 것 같아서 제가 링크 했어요. 링크 두 가지 다 있죠. 스와라고 하트랑 꽃 그거 링크만 올려주세요. 제가 제품은 따로 안 두고 왔고요. 제품을 제가 제 손에 다 박아버리는 바람에 하는 바람에 이거를 이제 또 뭘로 올렸냐. 우리 이번에 딱젤 이거 올라갔습니다. 저 다음 주 미리 예고하지만 다음 주에는 딱젤로 활용한 후일 할 거고요. 저희 딱젤 사이트 오픈했어요. 여러분 딱젤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딱젤 언제 이제 들어오나 신상 언제 들어오나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딱젤 들어왔어요 여러분. 들어왔어요. 딱젤 구매하시면 되세요. 예고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이걸로 아트 할 거예요. 이제 이거 물어보려 하셨다고. 아. 이거 지금 네, 저거 이제 화이트 꽃 스톤 중간에는 화이트 꽃 스톤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게 V 하트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를 다섯 개 올렸습니다. V 컷이거든요. V 컷을 다섯 개. 네. 저거 두 개 올렸어요. 이거를 핑크색으로 올려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핑크색이 품절이었나? 아니면 되게 컸나? 그랬어요. 제 손톱이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되게 커가지고 작은 거 찾다 보니까 AB 컬러여가지고 AB 컬러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AB 컬러로 올렸어요. 저한테 지금 핑크로 몰드해가지고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거. 맞아 맞아. 지금 그 몰드로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하트? 제 손에 올려주셨어요. 저 이 몰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뻐요. 지금 제 엄지에 있거든요. 할인? 어떤 할인? 그때도 할인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님 어떤 할인? 아 다음 주에는 딱젤이 만약에 원플론이나 이런 보너스팩으로 안 들어가 있다면 할인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사용할 때 오늘은 사용 제품에 없어가지고 10% 할인이 안 들어가요. 네네. 오늘 제가 들고 온 게 오늘 얘가 사이트에 올라가서 알려드리려고 얘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스톤 아니고 맹든 건가요? 네. 쟤는 이거 한 개씩 붙여서 통째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감독님 손톱 보고 싶어. 감독님 손톱 지금 엉망일걸요? 그때거든요? 맞아요. 진짜 난리 났어요. 저는 그냥 감독님 손톱에 이거 그냥 이렇게 딱 올려드렸어요. 맞아요. 이거. 진짜 꽉차게. 몰드로 그냥 이렇게 다섯 개 만들어드린 거예요. 이제 이거 시작해볼게요. 네. 요 아이는 이제 다른 색상들인데 이 여섯 가지 컬러예요. 이 여섯 가지 컬러 자체는 저희 사라산에서 한번 이제 사쿠라 벚꽃 시리즈 컬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이제 디젤 컬러로 이제 사쿠라 시리즈 구성 한번 해봤는 거고요. 우리 봄에 맞춰서 해봤는 거고 이야, 이가 지금 할인이 엄청나게 들어갔더라고요. 얼마 정도나? 원래 같으면 지금 20만원 상당 정도 될 텐데 지금 할인 엄청 들어가서 57,600원인가? 회원가로? 57,600원? 네. 여러분 네, 디젤이 6개에 57,600원이래요. 오늘 약간 놀래키는 방송인가요? 지금 이 컬러들이에요 여러분. 위에는 컬러고 밑에는 그라데이션으로 제가 발색했습니다. 오늘 약간 여러분들 놀래키는 방송. 아까 오프닝 아르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사쿠라 세트까지 저거 다요? 네 이거 6개요. 그러니까 저번에 화이트 데이 때도 6개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74,000 띵코브 74,000 얼마인가 그걸로 했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장난 아니었죠. 반응이 엄청 좋아서 이번에는 그러면 벚꽃으로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벚꽃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디젤로 이번에는 해봤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디젤로 했는데 이게 57,600원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이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원가 이게 사실 회원가? 지금 아직까지 사이트 작업이 다 안 끝나가지고 예, 네, 그거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사쿠라 올라갔나요? 올라가 있는 거 아니 두 번째 네 번 네, 그거 아니에요? 디젤? 네, 그거예요. 그거요? 네. 아, 올라갔네요. 그거 회원가 아. 아, 네, 네. 그거 올라갔네. 네. 이게 회원가로 여러분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시면 57,600원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저 대박이다. 네. 진짜 너무 놀랍다. 지금 사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반응이 더 좋다면 다음번엔 뭐 또 4월 달에 무슨 뭐 뭘로 또 해서 또 붐을 또 만들겠죠, 뭔가를. 아, 대박이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다들 엄청난 할인 정말. 이야. 안녕하세요. 아 퐁퐁님, 저 오늘 안녕하세요. 엄청난 것들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퐁퐁님 이제 들어오면. 아, 네, 잠깐 다녀오세요. 아드코도 잠깐 구경 갔다 오시고요. 디젤도 구경 갔다 오세요. 둘 다 구경하고 오세요. 그걸 보시면 이제 야 이거는 대박이다. 오늘 아트가 조금 늦어진 관계가 이제 아르코 스무 이제 다시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바로 아트 들어갈게요. 네. 아르코 22가지 컬러는 10% 할인 들어가고 그다음에 할인 쿠폰 적용되고 이제 구매 한 시에는 네코 램프 사은품으로 증정해 드린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사라산에서 이제 디젤로 구성한 6가지 이름 뭐죠? 체리 블라썸 컬러들로 올라왔나 봐요. 아 사쿠라에서 바꿨나 봐. 체리 블라썸으로 바꿨나 보다. 얘도 원래 사쿠라였거든요. 벚꽃 컬러라고 해서 체리 블라썸 컬러 6종 세트 얘는 57,600원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네네. 얘들은 원래 거의 20만원 하나씩 구매하게 되면 20만원 상당일 거예요. 20만원대일 텐데 5만원대 얘가 지금 할인 엄청 때려서 벚꽃 이벤트로 해가지고 체리 블라썸 57,600원. 지훈님께서 일단 아르코와 디젤 사고 시작합니다. 진짜 이번에 그래서 행사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르코가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디젤로 그냥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봄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뭐 램프도 구매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뭐 아르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아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에게는 리미티드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비누도 만나보실 수 있고 파츠도 만나보실 수 있고 네코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네코 램프를 드리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해야겠다. 이건 진짜 지금 왔다 갔다 너무 바쁘고 아 지금 홍호님께서 핫핑크는 글리터인가요? 스티커 같은 게 붙여져 있어서 아 얘는 글리터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글리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가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아트는 이걸로 뽑은 겁니다. 체리 블라썸 6종으로 저번 주에 한 화이트 6종, 띵콤 6종이 되게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것도 60%인가 70% 할인해서 저희가 판매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60%인가 70% 할인했는 걸 거예요, 디젤도. 대박이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도 보답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시청자 수가 이거 소개한 이유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구경하러 가시고 다시 오실 거죠? 저번 주인가 2주 전인가? 그때 서현님 있으셨을 때 서현님 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 엄청 잘해주실수록 저희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사님이 직접적으로 반응해주시잖아. 맞아. 뭐 여러분들 혹시 뭐 특별하게 할인 받아서 필요하신 거 없으시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잖아.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저희는 뷰아킹 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젤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아트 해볼게요. 우리 오늘 야 진짜 대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아르코에서 램프 주는 거 진짜 대박인 것 같다고. 맞아, 램프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후회 안 하십니다. 맞아, 퐁퐁님도 그때 있었어. 그러면 아르코 베이스부터 바르고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펑펑님께서 조금 늦었는데 아트 처음부터 본다. 오늘 제가 좀 앞에 오프닝으로 보여드리는 상품이 조금 많았죠. 오늘 상품이 좀 어마무시해가지고. 와, 진짜 장난 아니어가지고 약간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진짜 네. 어마무시한 것 치고는 저 진짜 말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다다다다다 보여드려야 된다. 진짜 오늘 어마무시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러분들께 정말. 다 말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금 들어왔는데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아트 보여드릴 거예요. 이겁니다. 이 아트 벗고 우리 원래는 서브론이었고 원래는 와이어였죠 오늘. 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루나 쌤이 푸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기가 한 거 빨리 자랑하라고 가서 자랑하라고까지 막 했는데 미안하다 오늘 와이어 아니다 이러면서 나는 벚꽃 할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벚꽃을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진짜 벚꽃 이뻐요. 원래는 어제까지 그렇게 춥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봄이 왔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공주 미니 감독님 안녕하세요. 웨이브님 쌤 아트 영감 어디서 받으세요? 저요? 저 어디서 받을까? 저요? 저는 다양한 이미지들 이미지? 요즘 들어서 이미지 원래 같으면 약간 그 일러스트였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타투 도안 이런 거 항상 맨날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즘 뭐 그냥 핀터레스트 들어가거나 일단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유행하는 디자인들을 봐요. 그때 유행하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은 맞아. 봄이라 가지고 꽃들이 한창 많아서 봄을 이제 꽃을 해온 거고 그때마다 항상 유행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 이미지에 관해서 도안이나 일러스트나 포스터들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따서 네일아트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아, 내일 눈도 오나요? 내일 눈 온다고요? 그럼 저 오늘 꽃한 의미가 없나요? 제 손은 아니죠. 왜 이러는 건가요? 아니죠.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날씨 풀리면 그거 하고 봄놀이 가면 되죠. 꽃놀이 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공주. 근데 여러분들은 아세요? 공주가 누구 부르는 건지? 아 진짜 몰라요? 죄송합니다. 미니 감독님 부르는 거거든요, 공주. 공주. 자, 투톤 그라데이션부터 들어갈게요. 네. 저 보라색 할 거야. 체리 블러썸 6종으로 저희가 구성한 디젤 보라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반지님께서, 와, 숨멋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쁨요, 엄지척. 진짜 이쁘죠? 이게 제 개인 인스타에 올렸는데 반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얘로 바꿨어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고백. 그 애기야 미안한데 나 좀 주문했는데. 저도 뭘 더 놓고 오셨나. 밑에 감사합니다. 뭘 또 놓고 오셨나. 마레님이 콩두님 안녕하세요. 저 좀 앞으로 갈게요. 네네네. 컬러 이쁘다. 그쵸. 진짜 좋아하는 컬러. 이렇게까지 하고 투톤 그라 할 때 브러쉬 저는 거의 패턴 브러쉬 사용하거든요. 근데 나 패턴 브러쉬 청정 아니니? 설마. 설마. 에이. 나 오늘 그 그라데이션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에이 설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그럼 제가 뷰리쌤이 브러쉬를 찾으실 조가 여러분에게 잠깐의 아, 맞다. 이벤트를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 여기 있다. 네 찾았어.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이죠? 화이트데이. 그렇죠? 사탕 받은 화이트데이죠? 여러분 사탕 받은 사람 있어요? 짠 없어요. 저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약간의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내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내일 단 하루 동안 받을 수 있고 다 내일 단 하루만 사용할 수 있는 14% 할인 쿠폰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 분당 10장씩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내일 하루 동안 받을 수 있고 내일 하루 동안만 사용해야 되는 우리 화이트데이의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나는 솔로 솔로를 위한 거래요. 그래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일 하루 동안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이거 많이 참여 쿠폰들 많이 받아 가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솔로라는 이 두 글자로 이행시를 해주시면 이행시하는 이벤트와 함께 솔로 박스라는 약간 뷔페식으로 이렇게 박스에 담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번 주말 17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솔로 이행시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비아케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발표를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솔로 이벤트는 저도 참여를 해야 될까봐요. 자, 이렇게 말이 끝난 순간 저는 그라데이션이 끝났는데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세피 브러쉬로도 가능한데 지금 패턴 브러쉬가 요즘 나왔는 바람에 세피 브러쉬로 필요가 없어졌죠. 이게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하는 이유는 이제 브러쉬에 보라색을 묻혀주기 위해서죠. 위에 색상을. 그래서 1mm씩 옆에서부터 이제 땡겨줘요. 땡겨주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갔으면 여기서도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한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거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계속 1mm씩 아래로 움직여주시면 애가 점점 밑에 색깔이랑 섞이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 브러쉬를 만약에 아, 꼭 따로 구매해야 될까? 이렇게 뭐 해야 될까? 나는 필요성 잘 못 느끼겠는데 이러면 그냥 세필 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예전에는 다 세필 브러쉬로 했는데 요즘 그냥 세필 브러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넓게 가닥이 모인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시간 전략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세필 브러쉬를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좀 소모가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려면 패턴 브러쉬가 아무래도 빨리 끝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리 끝나죠. 그리고 디젤의 장점이죠. 원코스로도 색감은 바로 잡힌다는, 색감, 원코스로도 발색력을 엄청 줬다는 거.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윤이님 답변은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 쿠폰으로 아르코 할인 구매도 가능? 무슨 쿠폰이요? 14% 쿠폰. 아, 그거 저도 아까 그 애기한테 물어봤는데 애기가 가능하다면서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승부문, 아니 그 승복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뷰기, 아, 네. 뷰기 쌤 손톱 짱해 보여. 야 뷰기, 야라. 네, 그... 여러분 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루나 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 여러분들한테 야라고는 안 합니다. 루나의 쌤이어가지고. 루나야? 뷰기라니. 아 그리고 지윤이님 확인 결과 쿠폰 땅 받으시고 내일 아르코 할인에도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게 9시에 되는 거. 그쵸. 9시까지? 9시까지겠죠? 내일 근데 그게 9시에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열리지 않을까요? 내일부터니까? 아, 오늘 12시에 열리죠. 열리죠. 아, 그럼 여러분 오늘 12시까지 기다리면 되겠다. 12시에 14... 또 물어보네요. 애기가 또 물어봐요. 오늘 12시부터 시작인지. 만약에 오늘 정오의 14일 정오에 시작이 되는 거라면 정오의 14% 쿠폰을 받고 그걸 적용해서 아르코를 하면 10% 되고 14% 하면 24%네 총?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 화이트데이가 언제 풀리는지 알아야 돼요. 몇 시에 풀리는지. 자 여러분 제가 답변을 가졌습니다. 14% 할인 쿠폰 오늘 자정에 오늘 넘어가는 자정에 열리고요. 확인해서 받으시고 아르코 구매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러분 12시에
그 화이트데이 저희 사센 홈페이지 들어가서 화이트데이 쿠폰 14% 쿠폰을 받아서 지금 뷰아캔 사용제품 10% 할인이 들어가니까 그 10% 플러스 할인 쿠폰 받은 14% 해서 총 24%를 해서 아르코를 구매하면 네코 램프까지 온다. 그러면 12시까지 안 자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리미티드 상품은 한정 수량이거든요. 몇 개가 남아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시청자들 중에 싸움이에요. 12시 땡 하면 쿠폰을 받아서 바로 구매해야 돼요. 여러분 자정 자정 호호님 자정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이 밤 자정.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끝나고 그 12시까지 기다려서 쿠폰을 받고 24%를 해서 구매를 바로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뭐 무통장 입금이면 입금을 바로 하시거나 카드 결제면 카드 결제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서대로 이제 상품이 나가니까 리미티드는 이제 리미티드라 하면 저희 종 이거 비누 비누죠 장미 비누 장미 비누랑 그 다음에 이거 아르코 파츠가 들어가 있는 이제 통으로 된 그건데 걔가 리미티드 아이라 가지고 저희한테도 한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다 그러면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와중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라데이션 할 때 제일 양은 많이 발라놔야 하나요? 그렇게 많이 바르진 않고요. 그러니까 색감 이걸로 땡기잖아요. 땡겼을 때 끌어당겨 올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너무 적게 하면 얘가 땡겼을 때 붓자국이 나면서 안 끌어당겨지잖아요. 땡겼을 때 여기에 맺혀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르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듬성듬 잘라져서 나온 브러쉬인가요? 어, 네네네. 그래서 얘가 거의 패턴 브러쉬라고 나오는데 패턴 브러쉬라고 하면 저는 보통 트위드 체크할 때 얘로 그냥 팍팍팍팍팍 끄면 이제 샤땡 옷이라 하죠. 보통 유명한 샤땡 그 옷에 있는 트위드 체크할 때 얘 좀 많이 자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그라데이션 할 때 세필 브러쉬 사용했는데 세필 브러쉬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돼서 시간 절약이 잘 돼요. 그리고 지금 뷰리쌤 엄지에 있는 수업 파츠 사라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링크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우리 감독님. 그리고 아르코 같은 경우는 램프 증정하는 게 저희 사라센에서만 진행하는 거죠? 네, 저희 사라센에서만 지금 내일 9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9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르코 구매해주시면 같이 램프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이미지에서는 램프가 없겠지만 구매를 해주시면 이 네코 램프가 같이 나갈 거고 램프는 이 그라데이션이 끝나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미지가 없는 이유는 내일 9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없을 거예요. 뷰아캥 사용 제품에 들어가면서 이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아르코 사용한다고 하니까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뷰리가 사용하니까 램프 증정해줄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이사님의 사랑을 이렇게 마음대로 남용하네요. 다들 그래도 거의 수강신청급. 네. 맞아 수강신청급이네. 12시 땡 하면 마우스 열려가게 두드려야 돼. 자 아까처럼 똑같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갔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돼요. 안 끊기고. 그리고 아르코 리미티드와 일반 세트의 차이는 비누콕과 스톤 유무의 차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통 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리미티드라고 일단 이제 아르코 자체에서 판매할 때 리미티드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미티드 아니라고 판매하는 게 어떻게 판매하는지가 안 올라와 있어요. 아르코 자체에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리미티드 아닌 게 어떻게 판매되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정 수량 이게 리미티드라고 판매하는 거는 맞아요. 리미티드라고 이게 맨 처음에 게시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리미티드라고 이게 들어왔는 수량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들어올 땐 저희한테 들어올 때 이걸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수량만큼은 이게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호호님께서 램프는 9시까지 구매할 사람들 전원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선착순 한정인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아니 램프는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입니다. 네. 되는데 이 아르코 세트가 한정이에요. 네. 그래서 빠른 클릭이 이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램프는 구매해주시면 다 드려요. 9시까지 네. 구매해주시면 한해서
원래 같으면 사용 제품 10% 할인에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할인 쿠폰이 있다면 그 할인 쿠폰만이 적용이 가능한다 했는데 마침 또 화이트데이여가지고 화이트데이 저희가 이벤트를 하니까 그 화이트데이 이벤트가 14% 쿠폰 돌리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14일 정오 12시래요. 지금이죠? 지금에서 넘어가는 그쵸? 지금 비약행 끝나고 조금 한 2, 3시간만 기다리면 바로 됩니다. 그럼요. 3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그쵸? 바로 되죠. 그때 14% 쿠폰을 돌려요. 그 쿠폰으로 12시에 10% 플러스 14% 해서 24%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코 램프도 같이 3% 나갑니다. 그럼요. 몇 와트냐고요? 48와트입니다. 48와트입니다. 네, LED 겸용인가요? LED 유부 다 겸용이고요. 39개의 LED 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뚜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있고요. 사각지대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체리 블러썸 세트는 아마 그러나 체리 블러썸도 체리 블러썸 우리 사라진 건데 내가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되나요? 아 체리 블러썸은 할인 쿠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세트 상품은 네. 제외로 알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6종으로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60%인가 70% 가량 할인이 들어가게 74%. 네, 그래서 얘는 74%에 원래 20만 원대거든요. 20만 원대인데 74%가 들어가서 지금 74%래요. 74%라서 아마 세트라서 아마 쿠폰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미 74% 들어간 아이입니다. 디젤인데 디젤 6종에 57,600원이라 하면 이미 말 다 한 거예요. 이미 끝났다. 아, 이거는 그래서 아르코가 뭐 솔직히 좀 구매하기에는 좀 가격 면에서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본 컬러는 좀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욕심 난다 하시면 디젤 컬러로 하셔도 되세요. 네네. 저번에 화이트 컬러 6종도 되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봄이다 해서 벚꽃 이제 체리 블라썸으로 뽑아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얘도 인기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진짜. 그럼요, 그럼요. 자, 여러분. 아, 퐁퐁님. 50번. 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12시까지 우리 한번. 자, 이렇게 투코 했습니다. 네. 그라데이션 끝냈죠. 아, 그 화이트데이 14% 쿠폰은요, 여러분. 14% 쿠폰은 12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 12시 자정에 풀리니까요. 기다리고 계세요. 네, 9시에 뷰어캠 끝나고 그다음에 3시간 기다리면 12시잖아요. 그때 사라색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나요? 그럼요. 사라색 홈페이지 들어가면 14% 쿠폰이 다 모든 사람한테 한 명당 10장 모든 사람한테. 한 명당 10장씩 모든 사람에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제품도 하나겠죠? 그쵸? 쿠폰 적용은? 근데 그거를 이제 아르코 구매할 때 지금 뷰어캥 사용 제품에 들어가니까 10% 되고 그다음에 그 14% 쿠폰 쓰고 그래서 총 24% 해서 구매해서 내꺼 램프까지 하면 돼요. 대신 여러분 장바구니에만 담아놓으면 안 돼요. 결제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요. 리미티드 상품이어서 진짜 한 그 어떻게 될지 몰라. 만약에 진짜 100명, 200명 이렇게 주문이 들어갔으면 이게 한정 제품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이제 아트지 내가 이거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문의가 끊이질 않아가지고 아주 핫해요. 자 지금 화이트 할 건데 티아라 리얼입니다. 여러분들 아따 뷰어캥 아따 해주시면 이거 나갈 거예요. 맞아, 이번 주 아따 이벤트 이렇게 딱 들고 있네 마침. 모스티브 아트 브러쉬 1호 반응 엄청 좋더라요. 꽃글 있는데 엄청 좋더라요. 이거 제가 한 달 전부터 했는 건데 지금 반응 엄청 좋더라요. 얘랑 리얼 이렇게 세 가지 아따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아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치카님이 지어주셨는데 뷰어캥 아트 따라하기에 줄여가지고 뷰어캥 아따. 되게 귀엽죠. 아따. 아트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꽃 그리는 방법은 제가 거의 저번부터 늘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따 이벤트 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미니 감독님도 참여하세요. 루나쌤도 참여하세요. 아 언제까지 올리셔야 되냐고요? 아따 이벤트는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올려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꼭 필수 해시태그랑 같이 해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다시 보여주세요. 못 봤죠? 찍고 꾹 눌러서 찍고 땡기면서 돌리면 되세요. 그러면 꽃잎 한 개가 완성. 이렇게 완성이 돼요. 똑같이 할게요. 그리고 은혜님, 담봄님, 현미님 안녕하세요. 아, 올리는 건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찍고 땡기면서 살짝만 돌려주시면 되세요. 네. 아, 이사님 오셨네요. 어, 여러분. 지금 반응이 너무 반응이 핫하셔가지고. 핫해요, 이사님. 네, 맞아요. 이사님 말대로 저희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다들 아시죠? 다들 이미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눌러주시고 당겨주시면 꽃잎이 됩니다. 네, 진짜 좋다. 여러분, 아따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젤과 브러쉬 모두 드리고요. 출첵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브러쉬 요즘 되게 인기 좋더라요. 좋더라요. 이렇게. 진짜 잘 그려준다. 이게 결이 이렇게 딱 남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꽃잎처럼 이렇게 땡긴 방향으로 결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젤이 꾸덕함에 따라서 당겨지는 결이 남냐 안 남냐거든요. 이쪽으로는 꽃잎 정도가 날리는 거를 표현할게요. 진짜 빨리 꽃놀이 축제 가고 싶다. 누구랑? 너 남자친구 혼자. 있니? 아니요. 어, 저 왜 그래요? 저 당장 내일 하는 솔로 이벤트 참여해야 될 판인데. 솔로 이벤트는 솔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솔로인지 커플인지 알 게 뭡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튀어나 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연님께서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벤트가 너무 해자스러워요. 그럼요. 오늘 이벤트 엄청나죠. 체리 블라썸은 74%나 해가지고 디젤인데 6종 해가지고 57,600원을 하지 않나. 아르코는 지금 사용제품 10%에다가 지금 뭐냐 또 램프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 쿠폰 주는데 그 쿠폰 적용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12시 지금 거의 수강신청급으로 지금 광클 할 거라고 지금. 아, 그리고 지금 화이트 색상 쓴 거 제품이 어떻게 되냐고. 아, 이거 링크 올려드렸나요? 아직 안 올려드렸나요? 이거 티아라 그라시아 제품이고요. 티아라 리얼 라이너 젤입니다. 화이트 블랙 세트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현미님께서 쌤 왼손 한 번만요 보고 싶어요 라고. 얘는 V컷으로 V컷 다섯 개 딱 올렸고 얘는 플라워 V컷입니다. 스와로브스키 제품이에요. 사장님께서 솔로 EAC 우리 참여합시다. 커플 타도 솔로 만만세. 그럼요. 당당히 내 돈으로 사탕 구입해서 먹으면 되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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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저도 참여할 거예요. 주황색은 아르코예요. 아르코랑 체리블라썸이랑 색깔 섞어서 해볼까? 컬러 이쁘다. 그쵸. 얘가 3번 선라이즈 색깔입니다. 선라이즈? 이름도 이쁘다. 이렇게 했고요. 네. 약간 중간에 콕콕 찍어주면서 번지게 해줄게요. 네. 뒤에 쪽으로 갈수록 화이트는 남아있어가지고 벚꽃 자체가 화이트데이 하니까 호호님께서 전 조카 거 뺏었습니다. 당당하게. 왜요? 뺏어 먹을 수도 있지. 왜요? 그럴 수도 있지. 홍보님께서는 아빠가 사줄 거예요. 아빠 최고. 아, 멋있으신 아버님. 이랬는데 아버님이 어머니 것만 사. 어? 남자친구 못 사기는 너 죄지. 아,
이러면서 진짜 나 진짜 나빠 진짜 나빠 예전에 예전에 그랬어 너무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벌써 예쁜 것 같다 그리고 흰색으로 벚꽃 라인 그 뭐지 벚꽃 꽃잎 자체가 하트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거라 라인을 그어줄 거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층 더 예쁘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출첵 이벤트 저희가 잠깐 소개드렸었는데 채출실 아 맞다 채출실 때 어 그 본인의 인스타 아이디나 혹은 유튜브 닉네임 같은 게 같이 보여야 나와야 돼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인스타나 유튜브로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이때를 캡처해 주셔가지고 본인 계정에 해시태그와 같이 올려주시면 되세요. 대신 해시태그에 뷰아캥 출첵 하고 언더바 하고 오늘 날짜 써주셔야 됩니다. 네. 190313 꼭 써주셔야 돼요. 오늘이니까 190313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출석 체크 이벤트를 이제 당분간 계속 할 텐데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무슨 말씀 뭐 인사나 무슨 말씀이시든지 해주셔가지고 그 자기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뜨면서 그거를 본인 인스타 계정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같이 이제 정확한 글을 보시고 정확한 이제 상세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사라샘 뷰리 계정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정확한 글이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랑 인스타 아이디가 다르면 어떡하죠? 맞네. 오. 아 그러면은 그 인스타로 와주 천사님 인스타에서 캡처를 해주시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인스타에서도 라방 하고 있으니까요 아 맞네 인스타에 잠깐 아 맞네 이거 구글에서 먹었네 우리는 유튜브 아 그러네 아니면 아 아니네 아니, 지금 글에 인스타 아이디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 아니면은 자기가 인스타 아이디를 올릴 때 그 만약에 유튜브시면은 인스타 올려도 되지만 유튜브 본인 계정 그 이미지도 같이 해서 올려주시면 되죠. 아니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지금 글 쓰고 계시는데 자기 인스타 아이디를 써서 구글 캡처해서 올리면 안 되나? 아 그래도 되죠. 그러셔도 돼요. 지금 아. 레드스카이 천사님이 인스타 아이디를 올려서 아 그러네 지금 지아님처럼 네. 지아님처럼 지금 인스타 아이디 적었잖아요. 저거를 그냥 캡처해서 본인 지금 지아님 인스타 계정에 그렇게 올리면 똑같은 그 글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인사 대신에 인스타 아이디도 올리는 거죠. 아,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대신에 자기 인스타 아이디를 띡 올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는 출석 체크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머리 좋았다. 순간 머리 나 얼굴 순간 빨개졌잖아.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저 생각은 못했구나. 네. 다들 다 빠르게 인스타 아이디입니다. 까지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요, 좋아요. 수민님께 저희 뷰아캥은 원래 늘 그렇잖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정신. 또 이제 들어오셨어요. 또 그럼 또 제가 또 정신없게 또 할 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수민님. 지금 행사 작품. 그래 나 오늘 아트 해야 그래야 아따를 하죠. 자 이렇게까지 했죠. 그 다음에 핑크 똑같이 핑크 발랐던 거 번지게 했던 핑크를 중간에 조금 진하게 잡아줄게요. 네. 설명해주세요. 찍어주면서 결을 조금씩 당겨줄게요. 그리고 출첵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경우에는 자기 인스타 계정을 써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인스타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 인스타 하면 안녕하세요라 인사해주신 거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잎 모양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큐알을 잠깐 들어갈게요. 얘 왜 자꾸 뭐가 문제지? 왜 자꾸 굴러 떨어지지? 오늘 할 아트는 얘고요. 사용하는 거는 체리 블라썸 디젤 아이들 6종 세트 74% 지금 들어가죠. 디젤인데 6종이고요. 74% 들어가가지고 57,600원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코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르코 같은 경우에는 22종의 탑과 베이스까지 해서 총 24가지고요.
24가지 해가지고 비아캔 사용 제품 10% 할인 같이 들어가고 있고 뭐 쿠폰이 들고 계시다 그러면 쿠폰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구매 가 그리고 만약 구매하시면 네코 램프 48와트까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이벤트인 줄 모르고 여러분께 그래도 조금이나마 오늘 뭐 특별히 이벤트가 없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기분 좋게 하려고 사용 제품에 지니 세트 끼워 넣어 아 지니가 아니라 그냥 지니 낱개? 단품 낱개로 끼워 넣었거든요. 제가 낱개 세트로 끼워 넣으면 사용 제품에 10% 할인이 안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제가 낱개로 끼워 넣어가지고 여러분께 10% 할인 들어가거든요. 역시 역시 세수.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할인 별로 할 게 없네 다 세트여가지고 이 생각하고 했는데 오늘 저 이사님이 할인을 다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아 이것도 뷰르셀이 좋은 이벤트. 그래서 혹시나 뭐 지니 세트 중에서 사고 싶은 색상이 있었는데 못 샀다고 하시면 구매 따로 단품으로 해도 돼요. 10% 가능해요. 네. 노란색을 중간에 콩콩콩 굵게 찍어도 돼요. 이 사이사이 그러니까 노란색 위에 갈색으로도 들어갈 겁니다. 호호님께서 이사님 하트 하고 큐안에 또 들어갈게요. 네. 어 진짜 요즘 핫해요. 아 지금 아주 지금 다들 출첵을 괜찮아요. 출첵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저희는 모른 척 할게요. 그럼요. 여러분 출첵 이벤트만 참여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희 아따 이벤트도 있습니다. 아따 참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따 참여 안 해주면 저 다음부터 이런 거 이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막 대박 할인 제품도 안 해올 거예요. 막 더 비싸게 팔아라 할 거예요. 무슨 일이야? 막 히트 상품들 막 안 알려줄 거예요. 막 이거 딱젤도 제가 먼저 그거 꺼내가지고 이사님이 들른 거예요. 이거 제가 먼저 CS 팀에 얘기 꺼내가지고 이거 들른 거란 말이에요. 다 당황하셨잖아요. 시상이나 아따 안 해주면 나 협박하고 있어. 아따 해주세요. 이번에는 갈색으로 노란색 위에 똥똥똥 해줄게요. 네. 그리고 아따 이벤트는 오늘 한 이 벚꽃 네일 아트 아트 따라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원님들아 이렇게 잠깐 나온 김에 당첨자 발표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아트만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아트가 너무 한 번에 안 이어져가지고 아따 하실 때 불편하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트 하고 와서 저희 저번 주에 진행했던 뷰아캠 팔로우 이벤트와 아따 이벤트 당첨자 발표 해드릴게요. 뷰디쌤 복수 준비하세요. 부들부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저보다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이사님이지만 이제 이사님이 딱 등장했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알죠. 말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따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그 벚꽃이 다섯 잎인데 그 꼬리가 벚꽃 잎 한 잎이 이렇게 하트더라고요. 이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치? 네네. 그래서 그거를 라인을 따줄게요. 라인 따니까 한층 좀 더 예쁘게 살더라고요. 아, 아따 하니까 그 담비. 아, 맞아요.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시카님이 이름 지어주셨는데 듣자마자 역시. 너무 예뻤어. 우리는 진짜 그런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애기랑 저는 막 진짜 인스타 글 올릴 때도 진짜 막 고뇌하거든요? 아 진짜 우리는 진짜 열심히 글 올리고 수정도 얼마나 한 번 올리고 난 다음에 6번 막 5번 들어가는데도 아 어렵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시카님이니까 시카님이 우리는 진짜 열심히 고민해서 올렸는데 시카님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수정해서 우리 둘이 막 한 게 뭐 소설을 써놨대 둘이서 머리 맞대고 아 그 관리하는 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마지막에 할 때 막 시카님한테 검사 맞잖아요. 아
그리고 뷰티쌤의 이 엄지에 쓰인 스완은 링크 있어요. 올려드릴게요. 브이컷입니다. 그냥 두 개 동시에 올려버려요. 링크. 제가 오늘 사용 제품에는 없는데 사용 제품이 없고 제가 링크는 올려놨는데 어차피 스와라서 10%는 안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쁘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것 같아서 제가 링크 찾아서 올려놨어요. 분명히 물을 거다 이러면서. 진짜 이쁘다. 이렇게 라인을 한 번 더 따주니까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예쁘죠. 그리고 이제 튜어링 한번 들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글리터를 올려줄 건데 글리터를 어떤 걸 올려줄 거냐면 디젤의 이번 체리 블라썸 6종 세트에 있는 114번인 핑크 아이를 올려줄 건데 얘를 그냥 이 자체로 올려버리면 이 핑크색이 남아서 조금 안 예뻐요. 그래서 이거 입자를 보시면 오팔 입자거든요. 얘를 여기 이렇게 덜어가지고 브러쉬로 오팔을 떠서 붙일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인스타 여러분 한 시간이 다 지나가네요. 잠깐 꺼질 것 같아요. 어디 가지 마시고 아트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벤트 당첨자도 확인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그냥 떠서 군데군데 펴주시면 돼요. 살짝 발라서 그러면 조금 핑크색이라는 빛이 좀 안 은은하게 남으면서 오팔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굵은 게 필요하다 싶으신 곳은 굵은 거를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잔잔한 걸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곳에는 잔잔한 거를 데리고 가주시면 되세요. 그러다가 통째로 들고 옮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브러쉬를 팔레트에 펴준 뒤에 골라서 쓰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1분 리뷰 봤어요? 이번에 올라간 거는 그거였잖아요. 셀러브러쉬 오셨겠죠? 그 썸네일 보고 놀래지 마시고요. 그 앞에 뜨는 사진 보고 놀래지 마시고요. 그건 접니다. 뷰리쌤 맞아요? 네. 그거 보고 놀래지 마세요. 그건 접니다. 그리고 또 실행되는 영상 보고 앞이랑 다른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뷰리쌤이구나 라고 보시면 뷰리쌤이 보입니다. 갑자기? 놀래실까봐. 저희 부장님도 그거 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사진은 모델인데? 이러면서. 갑자기 슬퍼졌어. 이렇게. 뜹니다. 뷰리쌤 찾기 썼네. 뷰리쌤이다 하고 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빽빽한 아이가 이렇게 펴지게 되겠죠. 이제 큐어링하고 탑 바르면 끝입니다. 돼지가 이 저기요. 아,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1분 리뷰도 많이 봐주세요. 탑을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르코 지금 세트에 베이스랑 탑이랑 들어가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베이스랑 탑이 논탑인데 광과 장난 아니죠. 미친 듯이 지금 제 열 손가락 다 이 아르코 탑입니다. 저도 지금 다 아르코 베이스랑 탑 사용했고요. 넌탑이고요. 아니 왜 자꾸 손이 찐득찐득거리냐 했는데 딱 껌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었네. 갑자기 아까부터 내가 계속 투덜거렸잖아 넣을 때마다. 왜 이래 이러면서 왜 자꾸 쓰러져. 이제 알았다. 진짜 이쁘다 화사하니. 이렇게 탑을 바르면 얘가 또 다른 사람 된다니까. 진짜 이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어떻게 진짜 봄이다. 여러분 봄이에요.
맨 처음에 했는 게 이거였고 여기서 이제 응용 동작 들어가면 그냥 투명의 가에만 들어가게 돼서 얘도 이쁘다. 제 손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얘도 똑같이 지금 금방 했는 것처럼 핑크색 글리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뻐요. 그러면 약간 중간이 투명색으로 갇힌 약간 그런 것처럼 느낌이 내더라고요. 테두리는 이렇게 가득 차고 세상 이쁨. 그리고 얘는 몰드로 이렇게 했고 몰드로 이렇게 해도 이쁘다. 그거를 뭐 V컷과 섞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한쪽에는 V컷으로 이렇게 했고 이쪽으로 이렇게. 괜찮다. 아니면 얘를 그냥 납작하게 한 곳에만 붙일래?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시고. 둘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다 해봤어요. 얘 바탕이 아르코에 있는 시럽 핑크고요. 어쩐지 예쁜 거 예쁜 거라. 글리터 핑크고요. 꽃은 지금 다 똑같이 했어요. 방법은 다 똑같아요. 한번 누르면서 찍고 빼면서 돌렸어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밑에 다만 한 게 그 그라데이션 약간 시킨 거죠. 서연님, 내 손 셀프 도전은 아따 플러스인가요? 일단 아따 참여 완료하면 됩니다, 서연님. 그리고 달콤슈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따라하고 계시대요, 하트. 달콤슈님, 사랑해요. 뭐 해드릴까요? 멋있다, 멋있다. 하트, 하트.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광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예쁘다, 근데. 네, 진짜 광 장난 아니었고. 런탑이고요. 미경 안 남습니다. 광 보세요 여러분. 얘는 진짜 제가 광으로는 진짜 유리 그 젤루시 유리탑이 광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광이 진짜 놀랄 만큼 반짝반짝반짝. 눈이 아파요. 아 그리고 인스타에서 아따 이벤트요. 꼭 완전 똑같지는 않아도 되나요? 아, 오늘 네. 제보가 있어서요 라고. 네네. 괜찮습니다. 네. 집에 계신 집에 있는 제품으로 하셔도 돼요. 꼭 그 뭐지 이 제품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벚꽃 네일 아트 했으니까 오늘 그걸 그냥 벚꽃 네일 아트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벚꽃을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색깔은 뭐 다른 색상으로 하셔도 되죠. 이 색상이 없으시면. 그렇죠. 그냥 저는 이제 이런 그냥 이런 기법을 한 번쯤은 손에 익혀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거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꽃을 이런 방법으로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 방법을 한 번쯤 익혀놓으면 평생 이제 조금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면 그런 취지니까 색깔은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당첨자 소개와 아따 이벤트 그리고 출첵 이벤트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제가 있잖아요. 저 머리가 왜 이럴까요? 아, 오프닝 돌려도 돼요? 네네. 저 머리가 왜 이럴까요 오늘? 제가 오늘도 그 1분 리뷰 썸네일을 다른 사람처럼 찍어서 그래요. 갑자기요? 머리를 없앨까요? 여러분? 갑자기? 아니, 이것도 무슨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거부터 하실래요? 당첨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분. 아, 머리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짜잔! 팔로우 당첨자분은 se_1047님이시고 뷰어캥 아따 당첨자는 pong_pong.1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퐁퐁님 계신 것 같던데. 축하드려요. 퐁퐁님. 좋아 이렇게 따라 해주시고 팔로우 해주시고 해주세요. 갑자기. 모두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해주고 당첨되신 분은 저의 새로 계정인 된 사라센 뷰리 계정 새로 계정된 사라센 뷰리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되세요.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로우 대신에 새로 된 이벤트가 있죠. 앞으로 좀 계속 진행될 이벤트인데 지금 여기는 잘 깨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정확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사라센 뷰리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보이실 거고요. 출첵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는 라이브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본인
닉네임이죠. 본인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이제 캡처해 주셔서 본인 인스타에 필수 해시태그와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보이려면 인사라든가 하시면 되겠죠.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아이디와 다른데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스타 아이디를 올려주시면 되실 거예요. 뭐 인사 대신에 그냥 인스타 아이디만 딱 올려놓고 그냥 실시간 라이브 하는 걸 캡처해서 본인 인스타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필수 해시태그는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가 뭐였죠? 뭐였죠? 사라센, 뷰아캔, 그 다음에 뷰아캔 출첵, 언더바 그때 날짜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031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또 항상 진행되는 거죠. 뷰아캥 아따. 아따라 하면 아트 따라 하기.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실수록 제가 엄청난 이벤트들과 상품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맞아요. 아따 이벤트 진짜 여러분 진짜 참여해주세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지금 회원님 탄 회원님처럼 이렇게 유튜브와 인스타 아이디가 다르다고 하시면 이제 인스타 아이디를 이렇게 딱 올려주시고 인스타 아이디만 딱 올려주셔도 돼요. 인스타 아이디만 딱 올려주시고 그 화면을 캡처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캡처하시면 제 얼굴이 올라갈 텐데 뭐 저는 이해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제 얼굴을 조금 뽀샵해서 이렇게 홀쭉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모님도 제 얼굴을 이렇게 솔직하게 뽀샵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첨자 거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당첨자도 이제 내일 올라갈 겁니다. 당첨자 아트도 같이 올릴 거예요. 팔로우 당첨자랑 이제 아따의 당첨된 아트 이미지도 같이 올릴게요. 퐁퐁님 이미지. 아트한 이미지 내일 좀 쓰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아트하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아, 잠깐 보고. 퐁퐁님 괜찮아요. 제가 내일 아침에 DM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내일 이미지 좀 갖다 쓸게요. 아미가. 잘하셨더만요, 다들. 근데 다들 따라해주신 분들 네. 잘하셨던데요? 피그쉐어님 것도 봤고요, 지아님 것도 봤고요. 올레님 거 그거 해놓은 것도 봤고요. 모몽님 것도 봤고요. 맞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들 엄청 잘하시던데요? 엄청 많이 봤어요. 최고. 근데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다 돌려서 그 순위였죠 거의. 아니 순위 랜덤 추천이었잖아요. 랜덤이었나? 저는 제가 이번에 랜덤으로 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랜덤이었나요? 네. 아 이것도 랜덤이었어요? 전 순위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랜덤으로 돌렸는데요. 아,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거는 하지 못했네요.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당첨자. 출첵이랑 아따는 다들 랜덤 추천 돌리는 거 아시죠? 아, 이거 바뀐 것도 랜덤이래요 여러분. 네. 그러면 다들 참여되실 거예요. 다들 참여해주세요. 저번 달도 엄청나게 많이 참여됐으니까 이번 달도 뭐 바뀐 것도 엄청나게 참여되실 거예요. 저희는 늘 랜덤이에요. 네, 늘 랜덤이에요. 저희는 늘 랜덤이에요. 이게 참여해주셨는데 막 순위 매기고 그러면 좀 별로잖아요. 저희 영상팀이랑 저 핸드폰이랑 각자 핸드폰에 보면 그거 있어요. 어플. 랜덤 어플. 추첨 랜덤 어플. 그래서 거기에 그때가 제일 힘들어. 그 뭐지? 댓글로 이벤트 그 당첨자 뽑을 때. 그거 드래그 다 해가지고 엑셀에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호. 거기 앞에 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랜덤 숫자 돌려가지고 돌리자. 그래서 만약에 98번 그러면 엑셀에 뜬 98번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어 찾잖아요. 아, 이 아이디구나. 유튜브에 오늘 방송 저장해주신 네! 그럼요. 이 방송 끝나면 바로 해주십니다. 그럼요. 오늘 유튜브에 사라센 TV 혹은 뷰아캥 라이브로 검색해주시면 20분, 30분 정도만 지나면 바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출첵인 게 조금 단점이자면 단점인 게 실시간 댓글이어가지고 맞죠? 제 방일 때는 댓글 안 달리잖아. 그쵸. 그게 실시간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브는 우리 이제 매일 만나자. 매일 잊지 말고 뷰아캥 라이브 찾아오자. 그런 의미죠. 그쵸. 여러분 또 혹시 보고 싶으신 아트 있나요? 벚꽃 중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더 보고 싶으신 아트가 있으신가요? 어, 다 예쁜데. 이것도 되게 좀 질문 많을 것 같던데. 선생님, 뷰리쌤이 없는지. 아, 이거 수화 준비 못했어요. 이거 그냥 진짜 수화 하나하나 봐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을 제가 링크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붙인 거는 뭘로 붙였냐? 딱젤로요. 딱젤도 저희 사연이 있어요. 이 딱젤로 아트 하는 거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 혜원님. 제품, 이거 제품은 링크 올려드렸어요. 수화역. 다음 주에. 수화역 제일 끝 아트요. 아, 이거요? 얘도 근데 똑같은데? 테두리 벚꽃 세 번째요, 다섯 번째요? 저 꽃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아, 얘요? 얘 응용이면 되는데, 얘? 얘 할까요? 세 번째 거면은 이거? 이 그거가? 하트는 V컷, V컷이에요. 이거 다 V컷이에요. 중간에 꽃도 V컷이에요. 세 번째, 다섯 번째. 아,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진짜 다섯 번째, 이거 지금 금방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탕이 그냥 그 반짝반짝인 거지. 세 번째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바탕이 그 그라데이션이어가지고. 그럼 저는 일단 세 번째 거를 빠르게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가격 쪽에서는 이제 조금씩 끼워 먹을게요. 제가 거의 한 40분 동안 아르코 홍보랑 체이 블라썸 홍보를 너무 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이벤트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먼저 아르코 베이스부터 하겠습니다. 아르코 베이스는 아르코 세트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요. 얘는 지금 제 손에 발린 지 한 일주일하고 한 3일 정도 됐는데 아직 큐티클이랑 후리엣지 쪽에는 리프팅이 하나도 없어요. 하트 재고가 없어요, 혜연님? 근데 그거 하트 재고가 지금은 없더라도 다음 주쯤에는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혜연님,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그러면 이거 뷰리쌤 엄지 한 거 어차피 우리 다음 주에 딱지를 이용해서 하트 보여줄 거잖아요. 네. 그때 한번 보여줍시다.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다음 주에 들고 올게요. 아니면 제가 이거 영상, 1분 영상 찍어서 우리 살아있는 뷰리 계정에 올릴까?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의견?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더듬거리면서 말한 이유 뭔지 알아요? 영상팀이 화내거든요. 언제 화냈어요, 저희가? 저 봐요, 지금 오, 옆에서 오리 감독님 꼬라보잖아요. 어떡해요? 아니, 쳐다본다. 쳐다본다. 그 다음에 아르코 제품이고요. 아르코 제품의 2번인 스킨 컬러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뻐요. 이거 제 열손가락 지금 이 컬러예요, 여러분. 얘는 그냥 기본 중에서 그냥 누드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조금 띡한 편이어가지고 바르시는데 좀 괜찮으세요. 맞아요. 저 지금 열손가락 다 저 컬러예요. 진짜 예뻐요. 아, 와이어도 궁금하신가 봐요. 다음 주에 와이어도 부탁드려도 되나요? 아, 진짜요? 근데 저 와이어 반응 없을 것 같아서 복고수로 바꾼 건데, 와이어가 원래 거의 두 달 전부터 특집이 있었는데 아무도 와이어에 대해서 관심 진짜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계속 미룬 거거든요. 여러분, 와이어 관심 있어요? 이런 캐릭터 만드는 관심 거 관심 있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막 꽃 만들고 하는 거? 보고 싶... 미키 마우스 막 푸 이런 거 괜찮겠어요? 궁금하시대요. 어, 네, 그러면 저는 다음주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다음주에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들 다음주에 출첵 이벤트와 함께 다들 오셔야 돼요. 지금 다 기억할 거예요. 미소님, 혜연이, 호호님, 지수님, 퐁퐁님, 어쭈님, 나라님, 수민님, 나냐꼬님, 윤유수님. 다 적어. 나 다 기억할 거예요. 저 F용진이랑 볼펜 가져서 적어. 아, 손이 많이 갈 거. 아, 그거 뭐지? 손이 엄청 많이 갈 것 같다 그러는데, 저도 맨 처음에 그 스누피하고 만들 때 엄청 많이 가고 막 잘 안 구부러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구부러지고 그 유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하면서 느낀 게, 아, 손이 크면 이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 생각 들었어. 이게 손톱에 올리려면 애가 와이어가 조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어가 이제
처음에 팔 때는 길잖아요. 네네. 그 긴 거를 조그만하게 접어 색종이 접듯이 접고 접어서 이렇게 막니포로 자르면서 해야 되니까 그 손이 작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손 큰 남자들이 아이폰 되게 작은 거 타자 칠 때 두 개 눌린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생각 들었어. 제 손에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있습니다. 다들 약속. 아 타연님 엊그제 사라진에서 와이어 샀단 말이에요 라고. 알겠습니다. 나냐꼬님도 제가 하면 자꾸 각지고 와이어가 찌그러지던데 라고. 그게 핀셋으로 하면 각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우드스틱이나 아니면 저는 이런 거 앞에 여기 얇은 동그란 부분 있잖아.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땡기면서 이렇게 구부려요. 약간 고데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드스틱 그 우드스틱도 동그란 면이니까 걔로 그냥 한쪽 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당겨요. 그럼 애가 이렇게 쏙 구부러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다들 손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주 비리쌤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저도 연습 좀 해볼게요. 무서워지네. 와이어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딱젤을 이용한 아트와 그래서 이 뷰리쌤이 엄지 한 거랑 와이어까지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들어갈 거는 6번이고요. 6번 러브레터입니다. 근데 이거 컬러 되게 예쁠 것 같은. 아 역시 예쁘구나. 약간 핫핑크 정도로 이제 봄 컬러로 나온 두 번째 칸에 있어요. 네, 들어갈 건데 베이스로 베이스 발라서 큐어링 안 하고 좀 번지게끔 역할을 할게요. 네. 좀 띡한 번짐이 아니라 좀 묽은 번짐을 저는 그런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베이스를 바르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 다들 출첵하기. 상품은 다들 뭔지 다 들으셨죠? 오늘 상품이요? 네, 출첵 상품이랑 아따 상품. 여러분 오늘 출첵 이벤트 상품은 지금 사용하는 모티브 아트브러쉬 1호고요. 그다음에 아따 이벤트 상품은 코끄리대 사용한 티아라 이 리얼. 그거랑 라이들과 모티브 아트브러쉬 1호 두 개 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은 팥의 그라인치크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6번 색상을 묻힌 다음에 베이스 깐 컬러에 톡톡톡톡 찍어줄게요. 오 컬러 진짜 예쁘다. 베이스를 깔았기 때문에 애가 자연스럽게 번져 나갈 거예요. 이거 컬러 진짜 예쁜데요? 그 다음에 끝부분은 살짝 연하게 아, 나라님께서는 모스티브 1호 브러쉬를 사셨나봐요. 진짜 좋죠? 누가? 아 나라님이요? 걔 진짜 요즘 인기 진짜 많더라요. 요즘 꽃을 봄이라서 꽃을 많이 그리게 되니까 인기가 많아졌나봐요. 네 진짜 잘 그려져요. 진짜. 어쩌님께서 벌써 이쁘네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쓸 때 약간 얘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끝부분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끝부분으로 얘를 끝에는 더 연하게 만들어줘야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끝부분을 이용해서 조금 당겨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베이스 하신 거 또 아르코인가요? 라고. 네 맞아요. 아르코 베이스가 조금 묽은 타입이라서 뭐 번지게 하거나 할 때 마블하거나 할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동철님께서 남자 네일 아티스트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남자 네일 아티스트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아르코 구매해주시면 네코 네코 램프 48W가 갑니다. 네코 지금 올려드린 아르코 스프링 피스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제 엄청난 한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램프까지도 드리고요. 또 지금 사용 제품 내일 9시까지 10%인데 거기에 이제 오늘 자정에 이제 열릴 14% 할인 발렌 화이트데이 맞아서 14% 할인 쿠폰도 받아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그렇게 아. 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칼라는 총 22종이고요. 22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5종은 실업 글리터 칼라고요. 10개는 봄과 어울리는 컬러고, 그 다음에 7종은 이제 그냥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리미티드 상품에는 종이비누, 이제 장미비누라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칸에는 아르고 자체에서 파츠로 되어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페더스레님, 아르코도 사야 하나요? 유유했는데, 아이, 사셔야지. 이번 진짜 대박인 게. 진짜 아르코가 진짜 이번 내가 대박인 게, 뷰아캥, 원래 세트 상품이 뷰아캥 사용제품 10%가 안 되는데, 그죠. 그, 저희 진짜 이사님께서. 통 크게. 어, 통 크게. 해, 해라. 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10% 9시까지, 오전 9시까지만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전 9시까지 사용제품 10% 할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침 또 내일이 화이트데이여가지고, 화이트데이, 사라센에서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한 사람당 14% 할인 쿠폰을 14장씩. 10장. 아, 10장. 14% 할인 쿠폰을 10장씩 이제 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정 12시에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할인 쿠폰 적용해서 뷰아캥 사용제품 10%까지 하면 총 24%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네코 램프 48W 네코 램프까지 사은품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아나스나모님께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베이스 아르코 베이스를 해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 다이아미 베이직 실이랑 비교해도 퍼트리는데 손색이 없나요랑 번지젤도 있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번지젤은 그건 것 같아요. 번지젤은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색감을 그 색감을 갖고 그 겉에 거만 이렇게 땡기는 그 겉에 거만 땡기는 성질이 있어요. 번지젤이 그 겉에 거를 근데 진짜 확 번지게 하거든요. 대신에 그 중간 색깔은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성질은 있어요. 번지젤이. 근데 베이직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이렇게 번지게 하려는 원래 아이가 아니에요. 그 제품이. 제품이 원래 아트와 아트 사이에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원래 그 용도가 그런 용도다 보니까 뭐 이렇게 번지게 해야지 이런 용도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 본의 색깔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 번지게 하죠. 베이직 실이. 그래서 떨어뜨리잖아. 색감을 떨어뜨리면 그냥 확 이렇게 다 퍼져버려요. 아, 그 뭐라는 느낌에 따라 맞춰서 써야 되네요. 번지젤은 이렇게 하나 딱 떨어뜨리면 중간에 그 색은 보이되 겉에 색깔은 확 번지는 거고 베이직실은 떨어뜨리면 전체 색깔이 탁 번지는 거고 그리고 베이직실이랑 아르코 베이스젤이랑 비교했을 때 베이직실이 훨씬 더 묽죠 사실은. 근데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솔직히 진짜 차이라고 그러면 진짜 조금 차이? 진짜 조금. 어, 왜냐면 제가 이거는 베이직실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 제가 여기서는 하면서 느꼈거든요. 아 베이직실 안 누르고 왔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 별반 차이 없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객님. 근데 마침 또 아낙스나무님이 그 질문 해주셨어. 진짜 웃겨. 뭐,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어. 응, 마침 또 그 아낙스나무님이 그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백. 그리고 램프 보여드릴게요, 레인저님. 교수님께서 대박이네요. 어제 또 오늘도 사라 생택배 받았는데 금요일에도 또 받겠네요. 라고. 오늘 이쁘다. 이렇게 번지게 해줄게요. 오 이쁘다. 제가 램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 구매하면 이 램프가 나갑니다. 텍사스 레인저님 램프 나가고요. 램프는 이렇게 10초, 30초, 60초, 99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9개 등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살짝 보일 거예요. 이 조그만하게 등 이렇게 39개 있고요. LED, UV 다 겸용되고요.
39개 등으로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 없고요. 위에도 등이 있고 양 사이드로 등이 있고 밑에 뚜껑 빠지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48화트고 LED UV 겸용이고요. 그다음에 자동 센서도 있어 가지고 그냥 손 넣어도 그냥 초가고요. 손 빼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다음에 팁 작업할 때는 넣고 그냥 30초 누르면 알아서 켜지고 그다음에 초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됩니다. 아, 활로엠의 당사자분이 성은님이셨나 봐요. 아 진짜? 아, SE_10047님이요?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당첨자분이 다 라이브에 계시네요? 어 좋다! 아 맞다, 내 클리어젤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위에 클리어젤로 조금 덮어줄게요. 네. 쿵쿵쿵쿵 두드리면서 조금 울퉁불퉁할 수가 있어가지고 베이스젤 발라주셔도 되고 저는 오늘 베리구 네일의 클리어젤을 사용제품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고자 얘를 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서 js_0605님께서 오늘 처음 라방 왔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지금 빨리 말씀하신 김에 캡처하셔서 본인 본인 계정에 글 올리셔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같이 저희 그 사라센 뷰아캥 뷰아캥 아닌데 뷰아캥 언더바 사라센 뷰아캥 뷰아캥 출첵 언더바 오늘 날짜 해서 올려주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상품 그 랜덤 추첨을 통해서 상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뽑히신다면 축하드려요. 아 엄지 파츠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네요, 줄쌤. 네, 이거는 스와로브스키 제품이고요. 하트 스와로브스키고요. 그거를 다섯 개를 붙여서 벚꽃잎을 표현한 거고요. 중간에는 꽃잎 스와로브스키 V컷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꽃잎 꽃 모양 V컷으로 메꿔 넣은 겁니다. 네. 붙인 거는 딱젤로 붙여 넣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르코 6번 러브레터 발색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냥 캡처해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르코 어 깜짝아 깜짝 죄송합니다. 아르코 6번 러브레터 아, 발색이요? 발색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요거예요. 되게 예뻐요. 진짜 예쁘다. 요거예요. 6번 근데 예쁘지 않아요? 진짜 지금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르코 컬러가 다 예뻐가지고 이번에 디젤 체리 블라썸 74% 할인 들어가는 거죠. 디젤인데 원래 20 얼마던데 이게 74% 들어가서 57,600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얘는 디젤인데 57,600원이라길래 6종 세트 해가지고 아, 난리 났다. 아주 그냥 난리 났다. 얘는 사용제품 10% 할인에다가 내일 그러니까 12시부터 시작된 화이트 데이 쿠폰 10%까지 적용돼가지고 냅고 램프까지 준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혜연님께서 빨리 사서 해보고 싶어요. 엄지수와 4월에 놀러갈 때 해야겠어요. 놀러갈 때 딱젤이랑 피규어 챙겨가야 될 때 떨어지면 바로 보수.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항상 딱젤이랑 핑큐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들고 다니나? 근데 딱젤이 워낙 좋아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좋다 그러면서 인스타에 후기 계속 나오잖아요. 딱젤 좋더라고요. 통도 이게 딱 X 그거 그 모양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바로 말했죠. 출근하자마자 막 CST인 가가지고 이거 그래서 어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핫하더라 이러길래 저 인스타도 다 뒤져가지고 어디 건지 알아내가지고 바로 이사님께 바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꽃잎 조그맣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땡기는 거 없이 찍고 돌리면 돼요. 그 다음에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그다음에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응 돌리면서 애가 얇아지거든요. 와. 응. 그다음에 찍고 돌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쪽에도 찍고 돌리고. 근데 떡살도 지금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죠?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꽃님 너무 잘 그리시네요. 너무 예뻐요라고. 아, 말하다 보니까 삐뚤었잖아요. 아니 칭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참나. 그래서 그냥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하다 보면 그냥 다섯 개가 뚝딱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섯 개 저는 복꽃이라서 그냥 다섯 입 완성한 건데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겹쳐지는 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그냥 똑같이 또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얘들이 이거 찍으면서 겉에는 좀 두꺼운 선이 형성돼 있거든요. 이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선이 형성돼 있잖아요. 겉에는.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셔도 그 겹치면서 이렇게 묻히지 않거든요. 겉에 선이 어차피 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겹치는 꽃을 선사하셔도 됩니다. 뭘 해야 돼? 표현하셔도 됩니다. 선사하셔도 돼. 뭘 선사해요? 맞아요. 제가 좀 언어가 좀 딸렸습니다. 달콤신님께서 지금 브리슨 따라하고 있는데 브러쉬가 다르니 꽃이 다르게 나와요. 아니에요 달콤신님 잘하시면서. 네, 조금 그런 건 감은 있어요. 왜냐면 그 사선 브러쉬는 하는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저는 이게 앞에가 뭉뚱한 브러쉬잖아요. 그래서 찍고 그냥 돌리면 꽃잎이 형성되는 건데 사선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돌려야지. 그래서 분마다 꽃잎을 그리는 게 또 따로 있어. 플랫 브러쉬는 또 다르지. 그리고 또 스퀘어 브러쉬는 또 다르겠지. 그것도 재밌겠다. 브러쉬마다 꽃잎 그리는 방법. 스퀘어 브러쉬랑 사선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반반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 포크아트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러니까 이거 했듯이 얘를 그리고 중간에 색깔을 또 안 입혀도 되잖아요. 한 번에 그 색깔 표현이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거 한번 했었을걸요? 안 했었나? 했었어요. 근데 진짜 예쁘다. 지금 건강님께서도 이뻐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미니감독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왜 퇴근이야 쟤? 집 가서 제 방송 보신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좀 가득 채워도 예쁘거든요. 녹색 반장님께서 뭐든 최고 좋은 거 최고 빨리 선사해 주시라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녹색 반장님 저번 주 들어와서 되게 좋은 말 해주셨는데. 그리고 네. 뭐요? 이거 핸드폰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님. 어머 대신에 그 알죠? 오늘 12시 이거 방송 딱 끝나자마자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 12시에 광클 드라락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화이트데이 14% 쿠폰 받고 사용 제품 10 이제 비약행 사용 제품 10%니까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고 쿠폰 14% 등록해서 바로 구매해야 돼요. 장바구니에만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구매해야지 내 거 램프까지 그거 오전 9시까지 다 끝내놓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트 주제가 뭐예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오늘 주제는 벚꽃입니다. 오늘 벚꽃이고요. 지금 한 거는 그 서브로 제가 벚꽃 해놓은 요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뷰어캥 아따 참여해 주시면 상품으로 오늘 사용한 제품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출석 체크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 그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옆 지금 뜨고 있잖아요. 본인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뜨는 지금 상태를 화면과 같이 캡처해 주셔서 본인 인스타 계정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스타 아이디랑 다른데요 라고 하시면 지금 안녕하세요 이 말 대신에 그냥 인스타 아이디를 올리고 바로 그냥 화면 캡처해 주셔서 계정에 올리시면 되세요. 네. 필수 해시태그와 같이. 자, 탑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인스타에서 하트 뿅뿅 너무 예뻐요. 오늘 아트 취한 저격 예뻐요 라고. 감사합니다. 얘는 진짜 탑은 바를 때마다 진짜 환장합니다. 반해요. 그래서 애들 계속 와 이 하트 꼭 해주셔야 돼요. 진짜 예쁘니까요. 와이 하트가 저는 인기 없을 줄 알고 계속 밀었는데 거의 두 달을 밀었을 거예요. 얘요? 맞아요. 왜 귀엽구나. 꽃도 와이어 막 계속 만들고 하다가 와이어 하기 싫어 이러면서 꽃도 그래서 결국에는 나뒹굴고 있는 거거든요. 붙일 팁 없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와이어 만들었는데 붙일 꽃이 없네. 내 손에 붙여야 되나? 만들면 뭐하노. 와이어가 좀 좋은 점이 만들고 난 다음에 손톱 모양에 맞게끔 시커브를 지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파츠는 시커브가 안 되는데 와이어는 얇아서 시커브가 되니까. 너무 예쁘네요. 저도 벚꽃아트 받고 싶어요 라고. 아따를 합시다. 하십시다. 아따를 합시다. 탑은 아르코 탑젤입니다. 190313이죠 오늘은. 네네. 뷰하캥 출첵 언덕바 190313 해시태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진짜 예쁘다. 꽃사 옆 아트 글리터는 뭐 사용하신 건가요? 아 이거 글리터요? 이거 아까 아트 할 때 보여드렸는데 DJ 체리블라썸 6종에서 114번 요아이 썼거든요. 요아이 썼는데 이 아이를 전체 다 바른 게 아니라 얘를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펴준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떠서 골라 쓴 거죠. 이렇게 안에 오팔이랑 핑크 글리터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핀 거죠. 피면 얘들 진짜 은은하게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거죠. 아 5번? 5번? 5번 뭐지? 아 너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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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다섯 번째 저 맞아. 저 아 이거 아 얘는 저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거 네 스케치 오팔 난사 지금은 이거 들고 왔거든요. 얘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 코치세 톡톡 글리터 난사 있거든요. 그거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거 쓰시면 돼요. 네일 스케치 오팔 난사가 진짜 용량이 혜자스럽거든요. 이거 저는 이거 오늘 만약 이거 하게 되면 이거 쓰려고 이거 들고 왔어요. 이거예요. 아 그리고 디젤은 회원이 추가 할인이 안 돼요. 이미 할인이 돼서 나간 세트 상품이기 때문에 디젤이 지금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회원가로 74%가 할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20만원 상당인데 74% 해가지고 57,600원이에요. 디젤인데 6종 해가지고 57,600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인하면 저희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장사하는 게 이미 74%나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대박이죠. 죄송해요. 제가 방구 낀 거 아니에요. 지니는 추가 쿠폰 적용돼요. 아 지니 되나? 얘 단품이어서 되지 싶은데? 아닌가? 근데 이미 10% 걸려있어. 아 그렇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니는 지금 단품에 제가 사용 제품 10% 걸어놔가지고 추가 쿠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이 단품을 지금 사용 제품 10%는 걸려 있거든요, 부약해. 네네. 그래서 사용 제품 10% 할인은 10% 할인은 무조건 되고 추가 쿠폰 적용이 10% 할인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승복 씨가 태풍이 그리고 짠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친구들이 군대 휴가 나왔지. TMI 진짜 TMI다. 아 12시 어 사는 진두시야. 아 감사합니다. 진짜 TMI 진짜. 아 그리고 네네 네. 사라사는 지금 디데를 지금 체리 블라썸 해가지고 우리 봄을 맞이해서 체리 블라썸 세트에서 6종 세트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링크 올려드릴게요 인스타에. 이렇게 아트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따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르코랑 한번 더 설명해드릴게요. 아르코 같은 경우에는 22종이라고 했죠. 봄의 컬러 10종이 2단에 있고 일단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아, 통이 이렇게 언박싱 어, 이렇게 통이 있어요. 안에 내용물 제가 모르고 다 빼버렸어요. 아까 처음에 언박싱을 해서 이렇게 통 이렇게 있고요. 이게 리미티드 상품이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지금 리미티드 상품들이 지금 들어와 있긴 해요. 1단에는 이렇게 향기가 나는 종이 비누예요. 비누가 들어와 있고요. 2단에는 아르코 파츠와 함께 봄 느낌이 나는 10가지의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 3번째 칸에는 7가지의 컬러와 그 다음에 5가지의 글리터, 시럽 글리터가 있어요. 그래서 총 22가지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와 탑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2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뷰아케인 사용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 할인이 되어 있죠. 다 이제 내일 9시까지죠. 내일 오전 9시까지 10% 할인은 되고요. 근데 또 우연히 목요일 3월 14일 목요일 내일이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라센에서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벤트 진행이 이제 모든 사람 우리 저희 고객들께 이제 14% 쿠폰을 할인 쿠폰을 10장씩 드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쿠폰을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쵸? 그걸 오전 9시까지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적용을 하셔가지고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냅고 램프까지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오전 9시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르코 를 구매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뭐 다음날 뭐 9시 이후에 아르코를 구매하시려면 이제 그냥 원래 올라가 있는 가격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램프 없이 그냥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렇게 많은 할인과 내꺼 램프를 가지시려면 9시 전에 오전 9시 전에 이제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그러시다 그러면 이렇게 6종 으로 이제 저희 사라센에서 한번 해봤죠. 해봤어요. 화이트데이 때도 이렇게 띵코브로 그때 했을 때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심과 사랑에 좀 보답을 하고자 이번에도 벚꽃으로 네. 봄이 다가온 만큼 이제 체리 블러썸 6종 세트로 디젤 6종이죠. 디젤 6종으로 이게 원래 20만원 상당인데 74%를 해가지고 57,600원에 74% 해서 57,6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대신 이거는 쿠폰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세트 상품이라 이미 할인이 엄청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르코 화이트데이 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네. 아르코는 지금 뷰아킹 사용 제품 10%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쿠폰 적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이게 14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저희 진짜 모든 걸 알려드렸어요. 근데 쿠폰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쿠폰이 없는데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조그마한 팁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9시 정도가 될 거예요. 거기서 3시간만 더 기다리시면 12시가 됩니다. 그러면 3월 14일이 되죠. 3월 14일이면 저희 사라센에서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14% 쿠폰을 드립니다.
그 쿠폰을 받으셔서 바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장바구니에 넣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결제를 하셔야지 10%와 플러스 14% 쿠폰까지 해서 24%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냇고 램프까지 사은품으로 증정이 돼요. 그게 오전 9시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래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또 아르코 이게 리미티드라고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수량 한해서예요. 그래서 12시에 여러분들이 대기 탈 수밖에 없을 이유도 있어요. 네, 지금 숨 넘어가지고 다들 와 저보다 빠른 사람 처음이에요. 네, 이제 방송을 끝내야 될 때가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정말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리미티드라고 아르코에서 리미티드 상품이라고 나왔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리미티드라고 나왔어서 이게 얘들이 이게 얘와 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탑과 베이스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컬러들은 뭐 있겠죠, 무조건. 뭐, 그거? 아르코, 뭐, 스프링이니까. 근데 얘들 탑과 베이스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정말 아르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준비한 티 블라썸 세트는 정말 대박 이벤트고요. 아니요, 14% 쿠폰은 내일 화이트데이라서 내일 하루 종일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그 사용도 하루 종일, 그 하루에요. 하루 동안만. 하루만이. 하루만이겠죠? 하루만인데, 그 이제, 이거 아르코에 대한 것이 오전 9시인 거예요. 기다려봐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진정하자. 네,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진정.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아르코. 아르코는 지금 한정 제품이고요. 지금 10% 사용 비약행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까지 사용 제품 10% 할인이 이미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할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내일 이제 화이트데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14% 쿠폰을 드려요. 근데 그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12시 자정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할인 쿠폰을 적용하시면 돼요. 적용하셔서 구매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다 네코랑 이제 다 받을 말도 나도 말해. 네코 젤레브하고 할인 쿠폰 적용 받으시려면 내일 오전 9시까지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디젤도 체리블라썸 이 세트도 이미 74% 할인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일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 할인 쿠폰 10장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 이행시 이벤트와 솔로 박스 해가지고 이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올라가서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아마도 올라가고 사이트에도 올라갈 거예요. 확인 한 번만 네. 해주세요. 혹시나 뭐 14% 쿠폰보다 자기가 원래 본인 더 갖고 있었는 쿠폰이 더 있을 수도 있죠. 뭐 50% 쿠폰 그래서. 나 원래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그냥 팁인 거죠. 나는 쿠폰 하나도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렇죠.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조그마한 팁이었어요. 그럼 12시에 그 14% 쿠폰을 뿌린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라고 그냥 그거는 그냥 조그만 팁이었습니다. 화이트데이 그때 하신다고 하니까 다들 감사합니다. 그럼 큰 마무리.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학교 출첵 이벤트 있는 거 자 마지막까지 출첵하세요. 이거 실시간으로 출첵하셔야 돼가지고 맞아요. 마지막 못 하신 분들은 빨리 본인 글 올리셔가지고 캡처하셔서 올리세요. 네, 출첵 이벤트 해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하고 같이 올려주시면 되는데 필수 해시태그에 꼭 오늘 날짜 뷰아킹 출첵 언더바 190313 날짜 꼭 적어주셔야 하고요. 또 오늘 한 아트 따라하는 우리 뷰아킹 아따 이벤트도 필수 해시태그하고 같이 올려주시면 참여 완료가 되니까요. 꼭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접속 될 거예요. 저희 부장님이 잘 프로그램 설치 잘 하셨어요. 개발. 맞아요. 믿어요. 네. 그 오늘 정말 많은 걸 이벤트를 소개했는데 아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뷰리쌤. 네. 엔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벚꽃 네일아트를 해보았는데요.
다들 한 번씩 따라하셔서 뷰어캥 아따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출첵 이벤트 하신 것도 본인 계정에 해시태그와 같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봬요. 안녕.